어제 제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총리께서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할 자리입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파면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특히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이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또 부상자들에 대한 가장 큰 위로는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왜 죽어가야 했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원인과 경과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될 총리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할 자리입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지금 그 일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리본에서 글자를 떼라 이런 지시를 합니까? 근조, 애도, 추모, 삼가 명복을 빈다는 이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걸 버젓이 공문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 해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 해라. 거기에 더해서 영정사진 붙이지 마라. 위패 생략해라. 지금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이 와중에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공문에다 써서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를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분노를 줄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고통 속에서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이런 꼼수를 쓰면서 우리 유족과 피해자들을 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파면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원전회의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기조였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하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유가족들 앞에 오늘 즉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최 측 행사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까? 진정 그랬습니까? 경찰 소방을 배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까? 그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정말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찰관 직무 집행법 5조를 모르거나 위반한 사항입니다. 혼잡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잡 경비는 장소에 모인 사람에 대한 필요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피난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통행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분산시킬 수도 있고 해산시킬 수 있는 혼잡 상황에서의 경찰의 운영의 묘입니다. 이걸 하지 않은 겁니다. 정보 분석 판단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 정보관들이 있습니다. 정보과 형사들입니다. 대형 행사가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 것 같으니 기동대는 몇 명 정도 파견하는 게 좋겠다. 미리 사전에 판단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A매치가 있다. 몇만 명 관중이 들어올 것 같으니 기동대는 몇 명 필요할 것 같다. 미리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상황 보고라는 걸 합니다. 정보과 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보고합니다. 이것이 해당 경찰서 정보과 당직팀에 보고가 되고 그 즉시 서울청 정보상황실에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속보라고 한답니다. 행사에 몇 명이 모였고 또 중요한 요인이 누가 왔다 그러면 즉시 다 보고를 한답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 무슨 마포 새우젓 축제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무전을 친답니다. 덕유산 산 하나가 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수시로 다 보고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묵살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압사당할 것 같다고 이렇게 112 신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참사 현장 그곳에서 두 차례 정도 신고가 있었답니다.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인 112 신고가 있으면 반드시 출동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한 겁니다. 그때 출동만 했어도 이런 대형 참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경찰의 정책 참고 자료인데 사실상 정치 사찰입니다. 여론 동향, 진보단체 시민운동 동향 이거를 저는 사찰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대처 방안, 이것은 군부 독재 정권에 있을 법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연상케 합니다. 이 정부는 못된 것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단계 조치로, 우선 1단계 조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은 즉각 파면하고 축소 은폐한 의혹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들을 사법조치,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